때문에 왔어? 저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저기 이거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급 강의실? 어, 여기가 고급 강의실이야. 어, 대단한데? 고급스럽지 않나? 대단한데? 고급스럽네요. 좋습니다. 아, 딱 따고 계셨구나. 제가 따려고 했는데 늦었어. 곡을 쓰고 있는 거야? 아니, 합주열해가지고. 아, 이거 잘못하면 트레이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진아 씨의 냠냠냠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만 설명해. 동네 자체 진짜 좋은 것 같아. 비싸겠지? 요즘은 부동산이죠. 테슬라도 망했는데. 이제 부동산으로 갈아탈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식이 망해서 갈아탈 돈이 없어. 창문 너머로 보는 거죠. 좋겠지. 좋겠지. 좋겠다. 이번 앨범의 자켓이 정해졌습니다. 오, 세상에. 오, 나 세상에. 어? 지금 입고 있는 옷이잖아. 어떻게 어머, 맞췄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우연이. 그 옆에 연세 인기 프로젝트 임경석 이하동님. 그 옆에 연세 인기 프로젝트 최재우 이하동님. 연세 인기 프로젝트 황남일 이하동님. 옆에 연세인기 프로젝트 황채은 이하동문. 축하드립니다. 정서가 긴장이 되게 많이 되어있거든? 어깨도 이렇게 훅훅 돌리고 그것도 이렇게 좀 풀고 살짝 이렇게 몸으로 가볍게 하고 다시 한번 해봐. 긴장을 풀어야 돼 일단. 아, 25기면 그렇지. 진짜 색깔이 나는 게. 난 5기야. 동아리 후배신 거예요? 20년 후배. 사연이 안녕. 어, 안녕하세요. 축하해. 감사합니다. 아, 수건이요? 아,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제 수건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이것도 설명하네. 아, 이것도 설명하네. 저희 뭐 먹으러 가나요? 팥빙수 먹는다고 합니다. 쏜다고? 채은이가. 잘 먹게, 채은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별 이벤트 없이 끝났네요. 아까 연단에서 공개 프로포즈 막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아. 너 이거 공개 구원이라도 하지 그랬어. 노래 나올 때 딱이었는데. 아, 노래 나올 때 하려고 했어? 아. 경수분들은 늘 이렇게 뭔가 후원을 받아야 될 때다. 아, 원래 이런 감성이 아닌데. 소고기집에서 전부 다 회식한다고요? 네, 소고기집에서 오늘 다 30만원씩 네. 나눠줬으니까. 네. 각출. 고기값으로. 탕진하러 가는 거구나. 네, 여기가 저희 회식 장소입니다. 왜 너까지 설명을 해? 안 흘러, 안 흘러. 전문가 아마추어야. 주량이 딱 이 정도면. 더 맛있네? 다시 벌면 여기까지. 아스팔트 할처럼 가는 거지. 내 발로. 이름값 하러 가야지. 형님은 원래 한창 드실 때는 주량이 어떻게 됐어요? 나도 옛날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하여! 위하여! 고생했습니다. Sometimes I can't get to sleep. Spending all night long. Thinking about those little deeds that you committed to hurt me. Give yourself the credit for being such a freak. My eyes were only on you. Told my
myself can't stand it when living you less free. Sure, it hurts, but I feel free. 거의 이 사람이랑 야마시타 하츠로가 네. 최초로 일본에서 시티팝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오타키 에이치라고. 오타키 에이치. 이 사람이 거의 처음 들어본. 예, 이 사람이 거의 최고죠, 최고. 시티팝 최고. 이거 LP를 사려면 차 한 대 값으로 해야 돼. 이게 좀 더 믹스에 가깝지. 제 의도는 이쪽 방금 들은 게 더 맞긴 해요. 왜냐면 그게 맞죠. 예. 그 처음 들려주신 게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노래인데 위로를 해주는 느낌이 더 강해서 들으면서 그런 해석이? 그러니까 아, 그 목소리가 되게 두꺼워지고 단단해진 거는 너무 좋아요. 그냥 푸근해졌지. 네네. 따뜻해. 되게 꽉 차는 느낌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그 처량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뭐 무슨 느낌을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살짝 이 느낌은 슬프다고 느끼는 사람보다는 뭔가 좀 되게 밝게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휘입 돌려도 스타일이 되게 잘 맞겠다 생각했었거든요. 벌스나 이렇게 보컬 혼자 나올 때 있잖아요.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게 조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스피커 때문인 건가요? 그거는 밸런스의 문제라서 그걸 마술에서 믹스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문제되게 들리지 않나요? 아, 이게 되는 거냐 물어본 거냐? 네, 혹시나 그럴까봐. 밸런스 괜찮아. 작은 걸로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Bending all night long. 좋아요. 이 베이스 너무 없는 거 같아. 무게 중심 더 아래로 가야 될 것 같아. 약간 이게 느낌 자체가 락성향의 느낌도 좀 있어서 사실 저는 이거보다 미들이 더 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밸런스가 깨질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저는 이 저역보다는 미들이 더 확 밀고 나왔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역이 많아지면 음악이 안 신나질 스타일이에요. 데미 로버터 같은 이런 느낌? 아니, 되게 잘, 저는. 이거 잘 나오지 않았어요? 되게 잘 나와서. 형, 저는 이게 근래 작업한 것 중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잘 나와가지고. 이게 자기가 자기 거를 들으면 원래 그 객관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베이스가 딱 그렇게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막 꽉 들어찬 느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곡의 방향인 것 같은데? 데미 로버트는 계속 거기를 채워 넣어놨고. 네. 우리는 계속 거기가 악기가 다른게 나오잖아. 어택이 있는 악기들이잖아. 아니 이번에 믹스 잘 나왔다니까? 난 매우 행복해. 괜찮나요? 네. 데미로버트 때문에 긴장을 너무 아니 저는 데미로버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 이수판테 락킹고 팀이 제일 좋아. 어때? 어때? 그리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실이 조금해도 뭐 콘솔은 다 무조건 집어넣거든요. 홍보하는 것 같은 제 인스타에 그 제가 듣는 음악들 올리는 게 있거든요. 아, 바로 한번 봐보세요. 생전 처음 보는 음악들 많을 거예요. 신청하시면 저한테 네. 많이 들어야 돼. 저도 노상 들어요. 저는 한 달에 멜피 사고 CD 사고 뭐 하는 게 한 돈백만 원씩 들어가요. 듣는 게 최고예요. 듣는 게. 비틀즈도 보면 막 롤링스톤즈 거 듣고 네. 얘기하고 지네들끼리 세상에 좋은 음악 신경도 너무... 점점 이렇게 올려야겠죠. 환경이 좋으면 더 좋겠죠. 네, 더 좋겠고 그다음에 이어폰보다는 네. 뭐 스피커로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모니터링이 가능한 헤드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오픈형으로 모니터링이 좀 리퍼런스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헤드폰들로 좀 정확하게 듣는 게 좋죠.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듣는 것보다는 잘 만들기 위해서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있었어? 네. 느꼈죠? 보지도 않아놓고 재밌었네. 네, 비가 재밌어. 세상에서 소닉 연기 처음이지? 네, 처음 왔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진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많이 느꼈습니다. 스피커가 이따만 처음 봤어요. 이만한 스피커 설명하지 말고요. 너무 재밌었죠. 아, 임경섭의 아스팔트가 아니라 아스팔트 임경섭입니다. 아마추어 작곡가한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주신 우리 프로듀서님, 그리고 선뜻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먼저 제안해주신 우리 과거의 이수 엔지니어님, 그리고 매주 이제 저희 곁에서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항상 함께해주신 처참해님 한테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원 수익으로라도 꼭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작년에 혼자 이렇게 방구석에서 음악을 하면서 제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할지도 진짜 전혀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프로듀서님을 만나게 돼서 제 음악적으로도 진짜 많은 성장이 있었고 앞으로의 방향이 진짜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프로들이 작업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진짜 음악에 좀 욕심을 내야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 항상 옆에서 솔직하게 피드백 해주고 그리고 작업 늦게까지 하고 같이 택시 타고 갔던 우리 재우랑 채은이한테도 너무 고맙고 네 고생 많았다 얘들아. 마지막으로 끼 프로젝트 2기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진짜 후회 안 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먼 길을 왔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갑자기? 네. 6월 말인데 저희 3월 초부터 이제 레슨을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해서 이제 한 5월쯤에 이제 음원으로 내보자 하고 이제 확신이 이제 서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했었잖아요. 뭔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달랐는데 어쨌든 그 과정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몸은 뭐 당연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분들도 고생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퍼포먼스가 이제 좋게 나왔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오셨다. 재우가 행복했대요, 형. 행쇼. 형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왜 내 인터뷰를 따? 야, 얘네 둘 해. 아니, 아무튼 8화까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니까 인사도 하고 가야지. 갈 때 가더라도. 먼 길 보내나, 애들? 예, 이제 오늘 보냅니다. 아. 떠나보냅니다. 안갈 거예요. 집에 가야지. 너 집에 가야 돼. 8화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지옥이라는 곡이 사실은 그 처음 끼 프로젝트 앙상블 할 때 선생님께 들려드렸던 곡인데 그때는 엄청나게 초안 중에 초안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게 완성이 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약간 약속을 비우는 게 이제 머리에 박힐 만큼 뭔가 다음 주 금요일에도 가야 되지 않을까 닫혀 있을 거야. 아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너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라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 이제 끝내서 좋아. 지옥이라는 곡이 완성된 거는 너무 좋은데 너무 아쉽습니다. 가라고. 뼈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너네 장례까지 치러줘야 돼? 재우는 찍었어? 아, 재우는 충분히 찍었어? 재우야 어차피 많이 잘릴 거라. 첫 참여는 어땠어? 저야 뭐 재밌었죠. 지옥 같은 클라이언트라며. 아니 오히려 저는 이런 게 편한 게 지시할 거를 딱 지시해 주는 분이 정말 저는 그게 더 시너지가 맞습니다. 채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스탠스가 되게 다른데? 굉장히 우리끼리 있을 아니, 때와 오늘 이제 끝났으면 다른 것 같아요. 저런 기분이 있죠. 그래 유종의 미는 아름답게. 아름답게. 사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보게 될 저에게 이론을 좀 배우기로 약속이 돼갖고 아 레슨 받기로 했어? 아, 네. 레슨생이 되었죠. 이제 위치가 바뀌었다. 왜 나한테 써? 아니 하셔야 됩니다. 그만해 나 이거 좀 그만 지켜. 집에 갈 거야. 타고 싶다고. 미안한데 돌.